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춘천에서 제가 한 2주 됐나요? 우리? 네. 열펌 한 지? 네, 복고로 해서 열펌을 해드린 지 한 2주 되셨는데, 오늘은 올리브 브라운으로 해서 제가 염색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 올렌시아의 제품을 가지고요. 그런데, 자, 보시면, 흰머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흰머리예요. 얼굴은 예쁘신데, 유전인가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90%가 흰머리예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6.00 있죠? 6.00에다가 10볼륨, 산화제 3%로 해가지고 1:1로 믹스했어요. 그래서 먼저 뿌리 부분에 도포하고 20분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올리브 브라운으로 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피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올렌시아는 젖은 모발일 상태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로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뿌리만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만 제가 직접 뿌리만 도포할게요. 네, 해서 20분 방치할 거예요. 열처리 20분 할 거예요. 네, 이따 한번 결과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6.00에다가 산화제, 그러니까 10볼륨 3%짜리를 1:1로 믹스해서 뿌리 부분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열처리 2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20분 후에 2차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6.00으로 해서 제가 뿌리만 했는데 깨끗하게 예쁘게 잘 들어요. 네, 잘 들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고객님은 흰머리가 있지만 어두운 게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리브 브라운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저희 내추럴 브라운 있잖아요. 9.0 보이시죠? 9.0에다가 여기 보시면 블루그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을 제가 80g,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루그린 있어요. 요거를 20g, 거기에 보시면 여기 산화제 있죠? 9%짜리 30볼륨 이 친구를 1:1로 믹스를 했어요. 믹스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다 도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같이. 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해서 제가 45분 방치할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아까 뿌리 부분에 바른 부분까지도 다 그냥 싹. 네, 이렇게 해서 제가 45분 방치할 거예요. 하고 결과치 또 한번. 백모가 90%인 모발에 저희가 지금 올렌시아 6.00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술을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규성쌤이에요. 규성쌤, 도포하면서 냄새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포하고 샴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명령으로 해서 지금 흰머리 커버를 했습니다. 한번 가까이 또 보실까요? 보세요. 자연 머리 색깔처럼 잘 나왔죠?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머리가 어때요, 어머니? 머리 부드러워요? 괜찮아요? 머리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염색 향? 냄새가 안 나요? 네, 냄새가 안 나신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